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이 방에 얽힌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방의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이 방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 속에는 엄청난 저주가 스며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미 저주에 걸려 계실 수도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험한 저주는 어느 순간에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나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걸린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방에서는 이런 밝은 분위기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조명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 방에 걸린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는 아주 위험한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이하여서 제가 정말 너무 설레어요. 이제 이 꾸며진 방에서 빔 프로젝트도 이제 구비가 되었고 내일도 마음 편히 늦잠을 자도 되는 날이니까 제가 빔 프로젝트로 보고 싶은 뭐 유튜브라든가 영화 같은 거 마음껏 보면서 이 맛있는 거를 좀 먹으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편의점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고메 치즈 한박 스테이크랑 그리고 이거는 닭강정, 새우강정 세트. 그리고 이거는 엄마표 파김치. 그래가지고 이거 또 맥주 한 잔. 여기 시원한 맥주 한 잔. 다리 아파. 제가 또 회사 일하느라고 역류성 식도염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지금 고생 중인데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따위 개나 줘버리겠습니다. 그냥 무시, 개무시. 오늘은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꿀 같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정말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물론 내일 운동 열심히 해야겠죠. 이 먹은 거 풀려면. 아무튼 저는 빨리 행복한 시간을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야 미쳤다. 아 행복해. 내가 이 순간만을 얼마나 기다려왔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소해. 와. Do you hear me? Baby, I'm trying. In my dream,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be coming. Ooh. Come on.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need. They don't know.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이런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 막 말해서 송파구 외왕골 막 이런 아 거. 그렇죠 그런 거 이걸 사버림으로써 이 침대에 누워서 이 핀 조명 하나에 책을 읽으면서 잠들고 싶었는데 이 빔 프로젝트 때문에 저는 또 저주에 걸려버려서 결국에는 책도 못 읽게 되었어요.
이 빔 프로젝트로 또 유튜브를 봐요. 그리고 저는 결국 생산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죠. 많은 돈을 써서 이 방을 꾸며놨는데 이 방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다면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저주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고민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책도 읽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저주에 걸려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이 저주에 걸린 공간일 수도 있어요. 제발 같이 우리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좀 컨셉을 잡아서 상황극을 좀 만들어 봤던 건데 그냥 다 개소리예요. 그냥 개소리고요. 그냥 핑계고요. 그냥 제가 요즘에 이 방을 꾸미고 나서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잘 하고 싶었는데 집에 오면 밖에서 일이 힘들다 보니까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보상 심리 때문에 그냥 집에서 빔 프로젝트 틀고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싶고 책상에 앉아서도 그냥 회사에서는 자유롭게 컴퓨터도 못하니까 집에 와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도 하고 남 시선 신경 안 쓰고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글도 찾아보고 그냥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자기 전에 책을 읽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처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오면 그냥 쉬기 바쁘고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을 꾸민다고 해서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의지 차이이고. 자, 정리해보면 어쨌든 저는 쓸데없는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생산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걸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개소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가 안 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비꼬아서 영상을 만들어 본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지금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할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동기부여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냥 안주하고 사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그냥 위기의식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노력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같이 힘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